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약법 총론의 부분이죠.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와요. 일단 의의가 나오고 계약상 책임이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요건에 가지고 법조문이 나오죠. 법조문부터 보자고요. 446페이지에 535조 1항입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까지도 일단 이 불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대.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원시적 전부 불능은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계속 보시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걸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죠.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 책임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해기를 넘지 못한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 계약자가 선의이고 계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죠. 이 항까지 보면 이제 정리가 돼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따라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재 4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5번 제535조의 확대 적용 여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왜 일어나오냐면, 자, 우리는 알다시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행위여야 되고,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그러면 현행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생각이고, 따라서 이렇게 요 두 가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끌어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학자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확대 적용을 학자분들이 주장을 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싹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언제 문제가 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문제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가 없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뿐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언제만 적용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건은 뭔가요?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과실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넘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판례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448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오잖아요. 이 판례도 결국 뭐냐면 계약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괴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그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계약의 효력입니다. 아, 효력 1번 보시기 바라고 바로 우측에 보시면 동시에 항변권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쌍무계약이란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죠? 동시이행 항변권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은 뭐 판례가 나는데 큰 의미는 없고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박스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치권은 독립된 담보물권이죠. 대항력도 있고 절대권도 있고 물권도 총 대항력도 있고 물권은 청구권도 인정되겠죠. 물론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자 이에 반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단순한 채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는 대항력이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요. 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 하기로 한 내용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전거를 팔았으면 네가 안 하면 자전거 못 주겠다. 뭐 커피포트를 팔았으면 네가 돈 안 주면 커피포트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는 급부의 내용이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유치권은 돈 안 갚으면 반환 못하겠다.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는 거죠? 반환만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의 기본적인 차이점이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담보물권이고 동시에 이해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의 내용. 단순한 채권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립 요건에 가지고 1. 쌍무 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쌍무 계약이 생기고 그 쌍무 계약상의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채무에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못하겠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거 예외는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세 번째 권이죠. 상대방이 자기 채무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그 이행을 청구할 것. 다시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을 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효력이죠.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이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장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비로소 고려해 주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동시이행 항변권에 확장해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건 어차피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가 뭐인 거죠?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해 동시이행관계에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팔렘의 해석상 동시이행 관계 인정되는 경우에 가지고 주르르 나열되는데, 이건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제가 정리해드린 것을 가지고 기억해 두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정리하고 기억하시고 교재 내용은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첫째, 쌍무계약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인데 담보 책임도 동시 이행관계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내용인 담보 책임도 뭐가 돼요? 동시 이행관계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거든요.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라면 동시 이행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나와 있는 대부분은 뭐냐면 원상회복 관계입니다. 자,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아니면 뭐 권리가 소멸이 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 관계예요. 자, 매매 계약이 무효여서 부당이득 발환합니다. 동시이행 관계고요. 해제를 해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그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도 뭐죠? 동시행 관계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소멸됐을 때요. 임차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도 결국 원상회복 관계니까 그것도 뭐가 되죠? 동시행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됐든 원래 상태로 돌아간 관계는 다 뭐가 되죠?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 이행 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는 딱부로 말할 수가 없고요. 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 이행 관계면 그 손해배당 채권도 뭐요? 동시행관계고,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당 채권도 뭐인 거죠? 유치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매매 대금은, 매매는 쌍무계약이잖아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겠죠? 그죠? 쌍무계약이니까. 근데 그 매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당 채권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잖아요. 따라서 필요비 유치권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이 손해배상 채권은 뭐예요? 유치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냐 문제는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돈을 갚는 거죠. 자, 돈을 갚는 것과 채권 증서를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 채권 증서를 반환한다. 이 채권 증서를 이게 뭐라 그래, 이걸 우리가. 차용증이라 그래, 차용증. 증서 그러니까 무슨 뭐 굉장히 뭐 인쇄돼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차용증을 채권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것과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영수증을 돌려받는 것은 용수증을 교부받는 것은 동시행관계다. 따라서 돈을 갚을 때 영수증 안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담보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교부받아서 나중에 그 담보를 말소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팔 입장이야. 따라서 뭐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든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하게 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임차 보증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들인데,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행 관계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안 준다면 나 목적물 반환하지 않겠다, 나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의 태도가 되니까 이 5번 같은 것은 최근 판례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리고 있었네요. 그죠? 다시 볼까요? 자,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목적물의 상가 반환,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안 해주면 목적물을 반환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페이지 455페이지의 위험부담입니다. 일단 이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야 되고 판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드려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의의는 뭐냐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이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요? 유효하니까. 근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채무자는 후발적 불능이고 고의과실존재니까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느냐,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입법주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사례를 들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로 가요.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는 누가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일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어요. 위험부담에서는 이 채무자를 누구로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매도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이행을 해야 된다.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불능이니까 이행 못하잖아요. 이행하지 않고 돈만 받으니까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절약하게 됩니다. 세금을 절약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환 의무, 깎아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채권자 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느냐,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 주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정리들이 이걸 꼭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암기를 하시고 나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거든요. 이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위험부담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권 채무가 있거든요. 조심할 것은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이 건물이 문제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건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게 되면 갑 매도인이 뭐인 거죠? 채무자인 거고 매수인이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왜 이러죠? 이러는데 채권자 채무자라는 것은 개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되는 시점, 돈이 문제인 경우에는 돈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거고 건물이 문제인 경우에는 건물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부담에서는 결국은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채권자는 뭐인 거죠? 매수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생각해 보자고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으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주겠죠.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갑에게 뭘 안 줍니까?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건물을 못 넘겨주고 대금을 안 준다면 을은 피해를 안 봅니다. 돈 안 줬으니까.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건 누군 거죠? 갑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행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만 피해를 보는 거다.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을이 만약에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행할 필요 없는데 줬으니까 요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뭐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되겠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근데 만약에 이 대금을 돌려받을 때 어렵다면 요 갑이 국가로부터 뭐 보상금을 받다면 그 매매 대금 대신 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을에게 무엇이요? 대상 증후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을의 고의나 과실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과실인 거다. 그럼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을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매수인인 거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돈만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 금액만큼 뭐 해야 되죠? 깎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을에게, 갑에게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죠.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시점에서 인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인도 후라면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위험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매수인이 안 받았어요.
수령을 지체했다면,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수령 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죠? 끝인 거예요.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은 45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일단 용어가 중요합니다.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병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 없어서 을과 만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 중에 1억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입니다. 자, 요 갑을 요약자라고 해요.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로 합니다. 그래서 요 요약자, 낙약자가 누구인지가 머릿속에 정확히 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예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도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이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갑과 병 간의 관계는 대가관계.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는 기본관계 또는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도 하고요. 지금 또 기본관계로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먼저 기본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가 어디인지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이 기본인 거죠. 자, 이게 됐으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이 계약이 무효래도 을은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대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반에서 기본관계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특히 을이 갑에 대해서 동시이해항변권 행사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도 동시이해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은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병은 제3자라고 말하지만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는 아니에요. 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병은 이미 요 매매 계약할 때부터 직접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죠. 자, 병이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고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일용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을이 병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요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을 간의 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됐다면
갑과 을이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이미 했어요. 그래서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됐다면 이제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로 요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은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고요. 합의로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거니까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 사기 강박 착오를 위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갑과 을은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갑과 을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끝인 거예요. 자, 이제 교재 463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죠. 처음에 이제 의의가 나오고 해제와 해지의 구별이 나오고 내용이 쭉 나옵니다. 실제로 대부분 내용이 뭐죠? 해제죠. 그래서 해제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 부분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뭘 정리해야 되냐면 개념부터 정리해 봐야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취소라고 공부했죠. 따라서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해제도 같아요.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자,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취소는 되지만 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가 다르죠? 사유가 달라요. 일단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만 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는 거고요. 합의 취소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합의 취소한다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합의 해제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취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의 해지를 정리할 건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지할까? 좋습니다. 이런 합의로 해지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 해지라고 하는데 첫째, 민법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에 아무것이 없더라도 어떠한 내용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쌍방간 합의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합의로 해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라고 이자를 붙이진 않습니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진 않아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자, 쌍방 간의 합의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다. 조심할 것은 민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를 않으니까 합의 해제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해제한 후에 별도로 원상회복해야 될 금전에 이자를 붙이지는 않는다. 다만 합의 해제를 했더라도 제3자는 포함되니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 해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법정 해제입니다. 자, 일단 법정 해제 사유는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면 해제 이렇게 떠오르셔야 되는데 이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행지체, 뭐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이행을 체고하고요. 체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정기행위의 경우는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정기행위의 경우에 할 필요 없는 것이 체고지 해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체고 없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안 하겠다,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조심할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안 하겠다고 했다면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행불능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이 불능은 무엇을 말하냐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죠. 그럼 이제 불능이 다 끝난 거예요.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고 내용은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이거죠. 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게 특이하게도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의 내용이 같아지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둘 다 체고할 필요도 없고요. 둘 다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둘 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불완전 이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죠. 둘은 아닙니다. 자,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체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불완전하고 나중에도 완성시킬 수가 없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용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 수령할 채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인 것이니까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체고한 후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좀 세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채권자가 수령 지체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의 경우 누가 해지합니까? 채무자가 해지하는 거다. 세 번째, 지체니까 수령을 체고한 후 그래도 받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는 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인데, 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특별히 몇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판시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인정한 바는 없으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입니다.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당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면서 전기세, 수도세 30만원을 부담했어요. 3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30만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못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해지 효과죠. 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돼요. 주의하실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원상회복관계니까 동시이행관계. 또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 해지와 별도로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입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자 보험 문제입니다. 일단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제3자가 두 개로 나뉘게 돼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해제 전이죠.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의인 경우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순서가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한 후에 해제가 됐으니까 이 병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죠.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해제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선악불문하고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해제를 이유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를 했어요. 근데 을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가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병과 만나서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의인 경우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의인 경우면 보호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좀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병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번 정리해보죠. 요 부분이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직 계약을 했지만 권리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또 조심할 것은 요 채권 자체가 양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양도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로서의 지위, 당사자적 지위가 양도가 된 거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 양수인은 새로운 뭐인 거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대항요건을 한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요.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받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해제가 나왔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에 나왔어요?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까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죠. 만약에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죠? 뭐가 끝난 거죠? 해제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해지입니다. 해지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가 뭐라고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일단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가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당사자 간에 청산 의무는 발생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해지할 수 있냐? 요거는 우리가 어디세요? 임대차에서 따로 공부할 거라고요. 여기서 그냥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지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설명 정리 안 해드린 거지만 좀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471페이지죠. 자, 471페이지 보시면 해제권 행사 행사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해제 사유가 있다면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요. 해제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됩니다. 물론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지만 우리가 간단히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72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해제 불가불성이에요. 자, 우리가 지효권을 할 때 불가불성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죠? 자, 해제는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전원입니다. 따라서 해제권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되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게 되면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해제권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게 되면 나머지 사람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해제해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487페이지에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